안녕하세요, 이브랜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프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프로는 구입은 이제 해외 배송으로 구입했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 충전기가 이제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충전기 빼고 배터리 하나랑 몇 가지를 이제 구매했는데 지금 구매한 지가 5일 됐습니다. 이제 금요일 25일에 주문을 했고 29일 오늘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언박싱을 실시하는 겁니다. 하나씩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도 이제 고프로 9이죠. 고프로 9. 그리고 저 삼각대가 가능한 셀카봉. 그리고 이제 가슴에 착용하는 고프로는 이제 가슴에 장착용. 또 이제 자전거나 이제 스키 탈 때. 저 같은 경우는 행사할 때 한번 쓰려고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비상용 배터리. 원래 하면은 이제 충전기랑 이제 같이 구매하려 했는데 이제 충전기가 이제 품절이 돼서 이제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추가로 액세서리 이제 구매한 거고 고프로 요거 하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뭐뭐 들어있는지. 뜯는 표시가 여기 뒤에 있네요. 이렇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케이스가 달려있네요. 케이스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예, 케이스가 있습니다. C타입이고요. C타입.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장착하는 거. 배터리. 연결하는 거. 이제 조아주는 거. 그리고 저도 이제 처음 사용하는 거라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렌즈가 뭐 돌아간다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송보다 이제 해외 배송이 이제 좀 많이 저렴합니다. 웬만하면 이제 아시면은 다 이제 해외에서 이제 구매하시는 게 낫습니다. 다음은 셀카봉. 삼각대가 가능한 셀카봉이네요. 자, 사용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서 뭔가 좀 깔끔하네요. 프로 마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잠금 버튼이 있습니다. 잠금 버튼. 이걸 누르면서 닫았다가 열면은 툭 튀어나옵니다. 저도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해봐서 정확하긴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뒤에 걸 풀어보면은 이게 이제 삼각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붙여서도 되고 딱 하나씩도 되고 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이제 따로 구매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처음 구매한 거라서. 자, 배터리 구매했는데 정말 배터리 하나만 드렸습니다. 통만 그냥 크네요. 요거 한번 착용해 보고 싶은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표시인지 모르겠네요. 당기라고 그런가? 당기고 그래도 뭐 고정 핀이랑 별거 없네요.
가슴 착용 용. 이것은 자 이게 거 열심. 일단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직구매하면은 30%였나 하여튼 뭐 할인이 돼가지고 이제 그냥 구매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밑에다 이제 적어놓겠습니다. 그냥 뭐 착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사할 때 뭐 찍으면 이제 착용하면서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사 말고도 뭐 취미생활 할 때 이제 제가 구매한 게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프로랑 액세서리 3개 이렇게 구매했고요. 32기가짜리가 있다고 했는데 잠시 뭐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2기가 칩이 아, 여기 박스 안에 들어있었네요. 예, 32기가 전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따로 들어있었네요. 요거는 이제 구매하면 이제 무료로 주는 겁니다. 일단은 뭐 요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빨리 이제 나가서 한번 촬영해 보고 싶네요. 네. 어떤지 일단 뭐 이런 케이스가 들어있고 설명서도 다 나와있고 머리에도 착용 가능하다고 이제 이렇게 식으로 나와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충전 이런 식으로 뭐 설명서 뭐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구매한 거는 가격은 이제 따로 밑으로 이제 밑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한 가격은 일단 빨리 한번 사용해보고 싶네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사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마음에 듭니다. 아직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접을 때 인식 안 잡히고 뭘 눌러줘야 되네요. 자, 인식.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한 이제 고프로 리뷰였습니다. 구매하실 때는 뭐 직구로 하시는 게 훨씬 저렴을 합니다. 예. 좀 복잡하게 좀 관세 통과하려고 좀 뭐 적어야 되는 것도 좀 많고 하지만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직구가 낫다고 추천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